잘했다. 아, 화이팅 하자, 화이팅. 아, 계승자 하면서 울컥한 건 처음이네, 진짜. 카운트 합니다. 5, 4, 3, 2, 1. 투표를 마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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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무대는 감동 코드가 있는 네. 예, 그런 무대로 꾸며주셨네요. 이제 이 마지막 무대는 우리에게 계승자가 어떤 의미였는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네. 종인 씨가 정말 너무 흔쾌히 이 무대를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네네. 마지막 점을 딱 정말 찍혔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종인 씨 이제 음악 프로가 네. 아니고 네. 개그 프로그램인데 네.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아니요.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영광이고요. 예. 이런 마지막 무대에 또 너무 진짜 작품성이 있는 이런 무대에 함께 하게 돼서 리허설 때부터 뒤에서 보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, 예, 그래서 지금 대본을 쓰면서도 윤승 씨가 대본 이번에도 쓰신 거예요? 예. 구성하면서도 좀 만감이 예. 교차했겠습니다. 사실 예. 다시 기회가 저 쓸 때부터 좀 울컥울컥 울컥 하더라고요. 네네. 그 아마 본인들이 처음에 팀을 구성할 때 실제 상황을 무대 위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윤형빈 팀의 최종 결승전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. 몇 점을 주셨을까요? 점수 확인합니다. 윤형빈 팀의 결승전 점수입니다. 최종 결승전 마지막 점수를 공개합니다. 윤형빈 팀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? 점수! 점수 791점입니다. 점수! 점수 791점입니다. 791점입니다. 자, 800점에 조금 모자라 791점이고요. 다행히 네. 제가 정인 씨한테는 미리 들어오기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. 우리는 네. 점수 나오는 코너가 아니니까 점수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. 네. 둘 놀라셨죠?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, 일단. 그렇습니다. 예, 의미 있는 무대를 담아주셨고 함께 수고했던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인 씨도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